오늘처럼 뜨거운 햇살 아래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잊지 않고 챙겨 먹는 게 있답니다. 물 한 잔을 마셔도 건강을 생각하는 40대 중반. 자외선에 빼앗긴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지혜 씨의 필수품인데요. 아, 이거 제가 잘 먹고 있는 콜라겐인데요. 콜라겐 중에서도 저분자 콜라겐이에요. 입자가 작아서 흡수가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. 운동 중에도 계속 마시세요? 네, 잘 먹고 있어요. 운동 중에 먹고 있는 이유는 지금 햇빛을 받았잖아요. 햇빛에 노출되면 이 피부가 손상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손상된 피부를 그때그때 콜라겐으로 채워주려고요. 콜라겐은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데요. 분자 크기가 작은 어류 콜라겐을 더욱 잘게 쪼갠 것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.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는데요.